훌륭하고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거지요.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입니다. 사랑해요. 힘내세요. 안녕. 만날 때까지 안녕. 집에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. 그러나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나중에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한 어린이 시절을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굳건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건강히 있다가 다시 만나요. 안녕.